안녕하세요, 리캉입니다. 자, 오늘 칵테일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애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칵테일입니다. 위스키나 꼬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칵테일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일단 많은 손님들에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단 한 분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이 모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을 믿고 문재인 칵테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하나하나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술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술들이 또 같이 어울렸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는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테스트하면서 만들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려고 했던 동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대통령님이 아니신가, 그 리더가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감을 드높인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도 분명히 있고 그 과를 그 다음 또 리더가 대통령이 또 해결을 해주는 그런 걸음을 대한민국은 걸어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K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부각을 전 세계에 보였던 리더가 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기가 아니었었나.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 뭐 이런 위기감이 있었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첫 환자 발생하고 당일 즉시 대통령께 문서로 보고가 됐고 원칙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일본에 초기 대응의 전권을 부여했다. Korea head start at being able to test and know where the virus was. And that meant that implementing control measures then could be targeted at areas where there was transmission and it helped maintain a very strong strategy right the way through. 안보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위기 관리 센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난 대응까지 그 역할이 확대됐다. 산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주도했던 위기관리센터가 우한 교민 이송의 컨트롤타워였다. 마침내 1월 31일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야, 내 조국이, 내 국가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잘 쓰여지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그 승객들이 내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라. 아, 뭐 완전히 국제사회 고아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하소연을 하셨던 거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무증상자는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런지 하소연을 몇 차례 하셨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런 대통령의 하소연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두 사람 모두 원칙주의자였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의 뜻을 존중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원칙을 지킨 부분이 저는 K방역이 시작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하소연을 거절한 질병청장이나 질병청장의 거절을 또 받아들인, 퇴짜를 받아들인 대통령이나 두 분 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 의료 현장이나 검역 현장이 우리 방역의 최선이라면 여기 우리 마스크 이렇게 생산 업체들은 완전 후방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유행의 고비를 넘기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했다. 2020년에만 한 50여 차례 정상 통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50여 차례 그 정상 통화 거의 대부분이 상대국 요청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하고 방역 물품의 지원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K-방역의 탄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한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라고 했다는 정상 통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당 국가의 속보로 뜨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4월, 5월 이후로 쭉 이어졌었던 거고요. 우리로서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 그 정점에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가 있었다. 2020년에만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랑 세 차례 통화를 하셨습니다. 첫 통화가 3월 24일로 기억을 합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 통화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통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통령께 페이스 마스크와 방호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저기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단호히 자르셨습니다. 마스크라든지 방호복은 한국도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마스크나 방호복 지원은 어렵지만 진단 키트의 지원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단 키트 지원을 지렛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FDA 승인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땡큐를 이제 연발을 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됐다.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개방을 선택한 한국의 선택은 주요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이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한국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Korea indeed stands out as one of the very few countries that has not imposed a hard lockdown on its population. Our recent findings show that after a rebound of 4% in 2021,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또 있었다.
그동안 동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입양인들이었다.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 Chère madam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soucieux de la santé des adoptés d'origine coréenne en France. Pas le nom. Oh, c'est bien la taille. Tous les citoyens coréens, et en fait c'est ce qui me fait chaud au cœur, c'est que je l'avais lu, je l'avais entendu, mais cet acte en fait le prouve encore plus, c'est les liens du sang. My wife, my three children, and all Korean adoptees living in the Netherland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I want to say thank you for giving us the feel that we are still part of the Korean people. 저는 코로나 경험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결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대통령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은 이런 어찌 보면 작지만 의미 있고 중요한 이런 결정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칵테일, 칵테일 문재인, 여기에 들어가는 칵테일 레시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레시피. I don't really know what comes next. I'm just doing my b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로얄 살루트를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술로 정한 이유는 로얄이 최고의 리더의 상징적인 가마입니다. 로얄 살루트. 퇴임하는 대통령께 살루트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퇴임 이후의 삶이 저희들은 더 기대가 됩니다.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5년 동안 너무 큰 수고하셨고 로얄 살롯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로얄 살롯을 첫 번째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헤네시 XO를 칵테일 문샤인, 칵테일 문재인에 넣는 이유는 첫 번째로 꼬냑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꼬냑이 헤네시입니다. 엑스트라 올드. 이 XO의 의미는 앞으로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다 숙성되고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보다 국민들의 존경과 만나 뵙고 싶은 새해 인사를 하고 싶은 인물이 되리라 확신하고 그 정도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헤네시 XO를 두 번째 기주로 선정했습니다. 앱상트. 프랑스나 그 유럽에서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판매가 금지된 그런 술이었었거든요. 이게 마약 성분, 어떤 중독성에 기인해서 자살이라든지 폭력성 이런 부분들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지 술이 됐었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수입 금지 품목이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수입 금지에서 해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술에 들어가는 아니스라든지 어마드라든지 또 다양한 향신료들이 많은데요. 중독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술이 갖고 있는 높은 알코올 도수라든지 영롱한 어떤 초록색빛 이 술에 차가운 물을 혼합을 하게 되면 우유처럼 하얀, 뽀얀 형태를 띱니다. 그게 이제 몽환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거리를 창출할. 저는 이 앱상트를 이 칵테일 문샤인, 칵테일 문재인에 넣게 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프레임에 그걸 잘못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또 계십니다. 그 분들께서 진실을 알게 되리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에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는 생각 가지게 될 거라 확신하며 입상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딕틴 이걸 넣는 이유는 프랑스 베네딕틴 사원에서 주조가 되는 그런 멋진 맛있는 호불호가 약간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데 수십 가지의 약초와 향초로 향을 낸 맛을 낸 그러한 술입니다. 수도사들이 만든 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귀한 그런 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네딕틴을 넣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약자로 DOM이라고 써있죠. DO, Optimo, Maximo. 최고 최선의 술을 최고의 신에게 바친다. 이 마지막 몇 방울을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고 최선의 술을 최고의 문재인에게 바친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베네딕틴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근데 양이요 전체 영향에 살짝 영향을 미칩니다. 티나 꼬냑, 앱상트 단맛이 거의 없죠. 그런데 베네딕틴에는 약간의 당도가 있습니다. 목넘김 저 밑에 언저리에서 딱 느껴집니다. 오 베네딕틴 느낌 확 와요.
마셔본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이 베네딕트는 마지막에 칵테일 문샤인, 칵테일 문재인에 담아봤습니다. 칵테일 문재인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먼저 붙여가겠습니다. 시원스 가득 담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헤네시 엑소입니다. 1온스입니다. 다음은 엑상토입니다. 살짝만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이렇게 칵테일 문재인, 칵테일 문샤인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칵테일 만들어드리고 코로나 이렇게 영업 제한 풀리고 활동의 제한 풀리면서 이제 자주 올게요. 지금까지 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 don't want that cheap fam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